울트 안 오시죠? 그러니까. 아, 지금 오셨다. 아유,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아. 아유. 와. 오늘 왜 이렇게 오늘 사모님도 야 짱이에요 짱. 어머 사모님 엄청 예뻐요 오늘. 아니 원래 괜찮잖아요. 왜 오늘만 그렇다고. 아 근데 옛날에는 약간 좀 이렇게 헐렁헐렁한데 오늘 너무 멋있는데 사모님도 괜찮죠. 아주 정숙한 귀부인인데 포인트는 가운데 목걸이인데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정숙한 귀부인인데 포인트는 가운데 목걸이인데요. 사감 누님 같았어. 사감 누님 같았어. 아, 그렇지. 오, 저런 건 해줘야지. 근데 사장 선생님 저런 건 좋아. 너무 비교되는 거 좋아하잖아. 남의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면 사장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아니, 어, 이뻐요. 목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아, 너무나는 걸 봐. 사모님은 저렇게 굵고 큰 목걸이 있는데 나 이거 뭐예요? 그것도 괜찮아, 에스터. 사모님 나이 되면. 하나 사줄게. 어머, 너무 알 차이 나가는 것 같이 무슨 참나. 아, 귀여워. 아니, 근데 확실히 홍 기자가 뽑기는 네. 귀신같이 날려. 너무 아름다운데. 근데 기부인 스타일이라고 말을 하잖아. 예, 그럼요. 이 라인 보세요. 홍 기자도 이런 스타일 좋아해. 그래서 에스터가 맨날 그렇게 입는 거야. 아, 그래? 그래서 내가 오늘 선생님들 만난다고 그래갖고 맨날 에스터 선생님만 텔레비 나오지. 똑똑하다 그러지, 의사다 그러지, 이쁘다 그러지. 그래갖고 나도 있잖아. 오늘 좀 따라하려고. 삼촌이 저보고 이쁘다 했다고요? 아, 진짜? 그럼요. 사모님 안 그래요? 아니, 뭐, 저는 똑똑히 그날을 기억해요. 10여 년 전에 은영이하고 저 앉혀놓고 사모님은 예쁘니까 돈 안 벌어도 되고 나하고 은영이는 덜 예쁘니까 이래서 돈 벌어야 된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덜 예뻐서가 아니라 공부를 잘합니다. 그날 공부 못해 그렇다고? 그날 공부 못해 그렇다고? 눈은 이쁘니까. 아, 진짜요? 지금 정말? 어머나! 네, 사모님이 좀 세다. 보이셨어. 아니, 완전히 삐져 계시네. 뭘, 무슨 얘기를 해도 아. 다 기분 나빠. 아. 방금 사모님 이쁘니까 그 아니, 공부 못해도 예쁜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아니, 공부 못해도 예쁜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아, 그럼 나를 공부 못했다고 지금 확정 짓는 거예요? 나 지금 기가 막혀서. 아, 나 정말. 뭐라고 말을 해도 이게 뭐 빠져나갈 때가 없네. 그러니까.